네, 이어지는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오늘은 하용연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2000선까지 아주 강하게 올라와서 이제 이틀째 조금 숨고르기 조정 보이고 있죠. 네. 글로벌 유동성 확대, 향후 증시에 추가 상승을 있을 수 있을까요? 전망 어떻게 하세요? 네, 일단 최근에 어떤 정책 기조는 뭐 정책상으로는 그야말로 화끈한 그 퍼레이드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유럽과 미국 공이 기대 이상으로 정책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좀 가벼워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수급 측면이라든가 정책 강도로 봤을 때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이틀 지금 다소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한데 네. 주가는 뭐 단순히 어떤 그 예측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그 중간중간에 어떤 그 방해 요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그 정책 그 흐름에 대한 어떤 흐름을 다시 한번 지켜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그 글로벌 변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정책 이벤트와 그 장세 전망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료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9월 16일 날 유로존에 있어서 ECB의 그 전면적인 통화 정책이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ECB 우선 변제권이 제외됐고 이것은 결국은 이제 유로 국채 수익률 안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날 미국에서 FOMC 무제한 양적 완화를 그 선언을 했는데요. 2015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매월 400억 정도의 400억 달러의 MBS를 매입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주택 경기고 결국은 고용이 회복돼야 된다는 점인데요. 이번 그 FOMC 그 조치에 있어서는 그 전에는 경기 방어적인 그 측면이 강했다고 하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적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 GDP 그 성장률에 대해서 기존의 2.2%에서 2.8%를 겨냥을 했었는데 이거보다 소폭 좀 오른 2.5에서 3%를 겨냥한 것으로 또알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일련의 그 정책 기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정책 강도와 타이밍과 신뢰성 세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잡은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 우호적인 환경이 기대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유동성 환경이 유동성 장세를 이렇게 우리 겨냥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이제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 가능성이 이제 가장 커졌고요. 이것은 이제 신흥 시장으로서의 자금 유입 확대가 기대되고 특히 또 이제 달러 약세 반전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최근에 신용등급 상향 조정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자금은 계속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올해 봤을 때는 그 미국계, 유럽계가 약간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료 화면 보시죠. 올해 2월 달부터 해서 미국계, 유럽계, 조세 회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전반적으로 유럽 자금은 미국 자금은 연초에 좀 일어나다가 그 이후에 최근에 한 5, 6개월 정도 소강 상태 좀 밀리고 있고 최근에 8월 달 즈음 해가지고 유럽 자금이 급격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7월 26일 드라기 총재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런 발표 이후에 시장이 반전됐는데 유럽 자금이 그때 본격적으로 일어났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 미국계 자금과 유럽계 자금의 유출입을 누적적으로 한번 본 겁니다. 보시면은 Q2 경우에 있어서 뭐그 전에 미국 자금이 완만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그 발표 이후에 미국계 자금은 급격히 더 올라온 경향이 있었고요. 유럽은 뭐 그렇진 않았습니다. 요번 Q3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미국계 자금이 이번에는 유럽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Q3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은 지난 주말 1조 2,700억 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5천억 이상 매수했기 때문에 이 자금의 어떤 그 성격을 우리가 한번 좀 네.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나올 만한 정책은 어느 정도 다 나왔다고 봐도 되는데요. 이제 정책 이벤트 이후에 단기적으로 주목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겁니까?
일단 그 환경은 좋아졌긴 하지만 네. 그래도 주요 몇 가지 변수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의 이제 국채 금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스페인에 대한 국채 금리가 좀 주요할 것 같고요. 미국의 고용 안정과 달러화 동향 그리고 특히 이제 유가 원자재 가격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스페인의 수익률 자료 화면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방송 나왔을 때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22의 S&P 매입 금액과 스페인의 누적 국채 수익률 흐름인데요. 매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수익률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최근도 좀 가파르게 지금 하향 안정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 위기국들이 높아진 국채 수익률을 낮춰야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실물 경기를 끌어내리기 때문인데요. 국채 매입 프로그램 실시 이후에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고 향후 수익률이 하락 정체되는 시점에 여기서 지금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정체되는 시점에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주가는 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모기지와 국채 금리에 대한 그 흐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QE1과 QE2 흐름에 있어서 지금 모기지 30년물은 완만하게 지금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0년 국채 수익률 마찬가지로 좀 안정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MBS 매입으로 모기지 금리 안정은 추가적인 주택 경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그림이 좀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 경기 회복은 건설업 부분에 고용 회복을 일으키고 또 이에 따른 부의 효과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소비 모멘텀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그 미국의 주택 지표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해서도 좀 그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 한 가지 더 갖고 왔는데요. 달러화 유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림은 인플레이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것보다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달러화 반전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유로존에 있어서의 위기 완화하고 이 Q3가 전개되면서 달러화 약세 국면이 돌아서긴 했는데요. 달러 약세로 주식시장은 물론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 여기서 그림이 좀 흐리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가 상승하고 네, 이건 달러 인덱스군요. 예, 유가가 잘 안 나타났군요. 흐리게 나타나서. 예. 네, 그래서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그 물가의 그 상승 가능성도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그동안 쭉 올랐다가 떨어졌죠, 빠진 그렇죠. 그런 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의 그 핵심 지표인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라고 있는데요. 네. 2006년 이후에 어제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2.74포인트를 예. 퍼센트를 기록했는데 예. 역대는 2005년도에 3월 달에 2.78%였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환경은 전체적으로 좋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어떤 좀 이런 그 네. 물가 부분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차트에 앞서 달러와 만나고 유가가 잘 흐릿하게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요. 이제 네. 이천선 이후에서 향후 단기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간략하게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잠깐 그래프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체 매물대로 봤을 때 2000선까지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선에서 가장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 선까지는 거의 왔고요. 그 이전으로 소급해보면 2050선까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 선까지는 어느 정도 속도가 조금 좀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시황의 흐름은 유동성 장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Q1과 Q2 이 장세 때 좀 강세를 보였던 그 섹터가 증권이라든가 건설, 조선, 은행 등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크게 벗어나진 않을 듯한 예상인데요. 그래서 이 업종과 관련된 섹터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켓리더 특급 전략 현대증권 하용현 투자 컨설팅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